이번에는 불륜에 대해서. 불륜. 이거는 지금은 흠도 아니야. 근데 이제 불륜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나면 저거지. 죽일 거지. 아무튼 그건데 불륜의 끝은 어디일까요? 불륜의 끝? 이게 많은 손님들을 보셨잖아요. 근데 결국은 제일 큰 거는 서로 진짜 서로 마음 상하고 하는 거지만 불륜의 끝은 서로 간에 피해는 자식이다 그래. 자기는 좋아서 했지만 피해는 자식이 받는다. 응? 그러니까 자식한테 어째 보면 부모가 부모 노릇을 못 하는 거지. 결국은 상처받고 그 결국은 이제 제일 진짜 나쁜 거는 불륜은 평생 가. 평생 간다? 평생 가. 그 못 끊어. 아, 못 끊는다? 못 끊어. 한번 바람나면 계속 나요? 나. 왜냐면 그게 어쨌든 그 한 번이 어렵지. 그리고 팔자가 세기 때문에 한번 어쨌든 남 몸을 타고 움직이고 이별을 하고 뭐라면 이별은 끝이잖아. 그럼 업이 더 생기는 거야. 자기 업장이. 그럼 계속 늘어나는 거지. 결국은 뒤질 때까지 그러는 거요. 이거 못 고쳐. 못 고친다? 잠깐은 돌아오게는 해주지. 근데 그건 알아도 굿해서 그걸 끊지는 못해. 뭐 조상바람이다. 그녀 하나는 떨어쳐줄 수 있어. 또 펴. 아, 한 사람 가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오지. 응, 그러니까 그냥 서로 간의 마음을 비우는 게 제일 좋지. 채우는 어쨌든 이별이고 채우는 죽어서도 죗값을 치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본처를 버리지 마라. 본처를 버리지 마라? 제발 좀요. 요즘에 여자들이 좀... 여자가 더해. 요즘 하는 말들이 그래. 우리 아줌마들도 오면은 없는 게 병신이요. 아, 그래요? 없는 게 병신이요. 착하게 사는 게 병신이고. 근데 그 말을 해줘도 그건 당연하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문을 대는데 난 당연하다 생각 안 하거든. 응? 자기는 하고 남편이 하면 난리가 나지. 뒤지지 그놈은. 그러니까 어쨌든 하지 마라. 채우는 제일 상처는 자식이고 뒤질 때까지 병은 못 고친다. 그러니까 알아두셔. 그러면 불륜한 사람들의 끝은 말로가 별로 안 좋다. 안 좋지. 일단 불륜이라든지 바람을 피는 사람들은 몸으로 쳐. 나중에 몸으로 친다. 그치. 죄값은 치러야 되니까. 살아생전에 자기가 치이든 자식이 치이든 치 한 명은. 그러지 마요. 그러니까 자기 눈물에 눈물이 나면 남 눈에는 진짜 피눈물이 나니까. 한 가정만 보고 사세요. 응? 그러면 돼요.